19년 3월 고1 모의고사 출제 예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해설 강의가 아니고 출제 예상 강의이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부분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년 그 3월 모의고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별로 자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학교들이 19년 3월 모의고사가 나올 거라서 요거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여기는 만약에 나온다면 어법하고 그 다음에 내용일치 이 두 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용일치는 뭐 해석을 하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 안 하고 중요한 어법만 좀 같이 볼게요. 요 이시 가짜 주어예요. 그리고 요거 대시 진짜 주어기 때문에 요거는 접속사 대시고 따라서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 없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죠. Will be working. 능동이에요. Will be worked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마찬가지로 요 앞에 have completed도 have been completed 이렇게 나오면 이건 수동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다음에 5번에서 자 be 다시 look forward to가 뭐뭐 하는 것을 고대하다 이런 뜻이고, 자 이게 진행형이 돼서 are looking forward to 에서 뭐뭐 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 특히 요것 때문에 이제 어법이 유력한데요, e2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가 나오거나 또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아마 만약에 문법으로 나온다면 이것 때문에 나올 거예요. 자, 다음에 여기 hope 다음에 이 대도 접속사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is finished, 즉 훈련이 끝나는 거니까요, 요거 수동태로 쓰였고, 다만 이 뒤에 will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의 부사절 when, 그 다음에 뭐 if 뭐 이런 애들 등등등 해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 받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will be finished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조동사 다음에는 또 조동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will can 안 되고 will be able to, 여기는 to 부정사니까 settle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18번은 어법 특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